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1일 1망은 멸칭을 얻자 입 다물고 낮술 마시며 돌아다니더니 그새 또 입이 간지러웠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일 1망언을 넘어서 1회 1망언입니다. 기네스북에 망언 분야가 있다면 등재되고도 남을 지경인 것입니다.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망언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경악을 넘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망언을 넘어서 그건 아니 그 이상이지만은 도저히 맞는 표현을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기꺼이 온몸 바쳐 살아가는 보통의 모든 사람을 멸시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손발노동이 경멸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보통 사람들의 힘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 경영자, 중소기업 사장, 곳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와 이 땅을 지키는 군인들을 비롯해서 손발로 땀 흘리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국민 여러분, 윤석열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땅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에 발 딛고 서민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저기 낮술 마시면서 두 손, 두 팔 들고 박수치는 곳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땀이 서린 진짜 삶의 현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수산시장 치열한 손발노동의 경건함 앞에서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손발로 노동하는 국민은 단편적 추산만으로도 4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 덕분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는 상황에서 필수 노동자들의 사회의 안전망, 구조망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윤 후보의 노동 비하 발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쇄적인 망언에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아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전방위 망언 투척을 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학문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망언으로 인간의 본성과 지향을 탐구하는 인문학은 졸지에 대학과 대학원에서 구태여 공부할 필요 없는 곁다리 학문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학 4년도 모자라 추가로 9년 동안 학업에 정진하신 윤 후보님, 윤 후보께서 13년 동안 공부했던 공부는 인문학의 범주인 법학이 아니라 정치 공작학이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은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이 아니라 파면 팔수록 공포스러운 후보일 뿐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사고뭉치 망언 제조기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 선거 노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